자, 드디어 우리 정상에 거의 다 왔어요. 데이터베이스 수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업을 시작할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생각하기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별로 어렵지 않고,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아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잘하는 게 어렵네요. 데이터베이스는 잘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잘하는 게 어렵냐면, 뭐 1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뭐 초당 뭐 몇백 건이 인서트되는, 추가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탱한다. 그런 것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딱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IT 조직에서 뭐 가장 끝발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대우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그 시스템을 어떤 걸 다루냐에 따라서 다르죠. DB나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쪽이 굉장히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쪽이 대우를 못 받는다기보다 그쪽이 대우를 받아요. 네.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책임감이 막중해요. 책임감부터 막중합니다. 데이터가 날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홈페이지에 레이아웃이 깨진다.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좀 구리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데이터를 유실했어요? 바로 소송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되게 낯설게 느끼실 가능성이 커서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써보셨어요. 써보셨어요. 그리고 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신 데이터베이스가 뭘까요? 수첩. 아, 좋습니다. 엑셀. 또요. 네, 엑셀이 여러분이 써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려면 일단 데이터의 타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MS의 제품은 두 개가 있죠. 뭐 두 개는 아니지만. 워드가 있고, 엑셀이 있습니다. 워드, 엑셀. 자, 이 두 가지의 그 시스템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다뤄요. 어떤 데이터를 다루냐면, 엑셀은, 워드는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뭐였죠? 김진형. 진원. 진형. 지. 형. 지형. 진형. 김진형. 우리 진영군을 제가 만났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겠죠. 미안해요. 이름 깜빡해서. 자, 김진영. 빨간색.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한테 반말을 잘했습니다. 만났는데. 뭐 잘생겼고. 똑똑하다. 서울 사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할 수 있겠죠. 서울 사는 거 맞죠? 네. 네. 제가 뭐 신상을 여기다 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기 옆에다가 또 중학교. 중학교, 중학생이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죠. 워드. 뭐 워드에 꼭 이렇게 인간적인 필체가 나오진 않지만. 근데 엑셀이라면 이렇게 하죠. 자, 일단 표를 그립니다. 이름, 성별, 나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진영, 남자, 나이는? 15. 아, 좋을 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적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안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는 어때요? 뭔가 느낌이 다르죠? 자, 이거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적어야 될까요? 구조가 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 자, 요거는 뭐겠어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데이터의 대표적인 시스템은 엑셀. 또 우리가 구조화된 데이터를 또 많이 사용하는 곳은 표. 그리고 우리는 표를 아주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은. 표 없으면 문서 못 만들죠. 예, 표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표를 언제 표를 쓰고 언제 그냥 텍스트를 쓸 건지 우리도 모르게 우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뭐겠어요? 첫 번째로는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엑셀에 있는 기능을 보면 이름이 김진영인 사람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김진영인 사람만 출력됩니다. 또는 나이 순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높은 순 또는 적은 순에 따라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구조화된 데이터를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바로 그러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셨죠? 그리고 구조화된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바꾸면 structured라고 합니다. structure는 구조화된. 구조죠, 구조. ed가 붙으니까 얘가 형용사가 돼서 구조화된. 되는 거죠. 구조화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엑셀과 데이터베이스. 와, 이상하죠? 소리가. 엑셀과 데이터베이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지워야겠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SQL을 지원하느냐 하지 않느냐. 엑셀은 SQL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MySQL, 오라클, 그리고 또 뭐죠? MS SQL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SQL을 지원해요. 그리고 SQL은 뭐의 약자냐면, 자, 첫 번째 S는 structured, 두 번째 Q는 query, 세 번째는 쿼리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Q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뜻풀이를 해볼까요? 구조화된 정보를 쿼리는 질의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처럼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식으로 엑셀을 쓰지만 우리 엔지니어잖아요. 우리는 개발자니까 간지나게 이 언어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제어하는 거예요. 마치 일반 사용자는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를 버튼 같은 거 클릭하고 링크 클릭해서 제어하지만 우리는 PHP 같은 거 또는 HTML 같은 코드를 통해서 브라우저로 제어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도 사용자지만 우리는 한 단계 앞서 있는 사용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우리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SQL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적으로. 질문 있나요?